안녕하세요, 몰컴입니다. 지난 주말 시저팀의 태풍필드에서 야간전을 뛰고 왔습니다. 시저팀의 태풍필드는 공터 위에 여러 은폐물이 설치되어 있는 게임을 뛰기 아주 좋은 필드입니다. 이날은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야간전으로 게임이 진행되었으며 영상이 진행될수록 점점 화면이 어두워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길리슈트를 입고 게임을 뛰었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길리슈트를 입었기에 저는 필드에 몇 없는 풀들을 활용하여 뽑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저는 일단 풀숲들 사이에 숨어 적들을 견제하였습니다. 저 중앙까지 간 것 같은데 보니까 인색하지.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아니요. 나 있어. 뭐 끝났어? 전판에서 너무 대기만 하다가 게임이 끝나 이번 판은 좀 더 저들 쪽으로 게임을 뛰어봤습니다. 기어서 천천히 가던 도중 적에게 들켜 다시 뒤로 도망갔습니다. 저는 다시 눈치를 보며 이동하여 저를 공격한 적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힘들게 적을 한 명 잡고 2대1의 상황에서 아군 한 명이 주의를 끌 때 천천히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프리즈! 방향! 이때부터 날이 많이 어두워져 영상이 카메라에 잘 안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안 보여.
저는 일단 시작지점 근처 언패물에서 적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다가 눈치를 보며 옆에 풀숲으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풀숲에 도착한 저는 완전히 엎드려 적들에게 최대한 안 보이게 몸을 낮췄습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져서 적들이 안 그래도 안 보이는 상황에 제가 길리슈트를 입은 것 때문에 더 저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이런 점을 활용하여 최대한 움직임 자제하며 제가 그냥 풀더미처럼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아, 남았죠? 아, 게임 중이에요, 지금. 혹시 마지막 분이신가요? 혹시 게임 끝났나요 혹시? 아, 네. 네. 아니 너무 가만히 있어가지고 여기서 봤는데 사람인지 몰랐어요. 제가 일부러 안 움직였어요. 왜냐면 길리 이게 경치가 크다 보니까 움직이면 사람들이 날아치거든요 바로. 그래서 진짜 계속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확신하고. 아유, 깜짝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 진짜 감정 같았어요. 날이 완전히 어두워진 뒤 저는 야간전을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완전 밤이 되었기 때문에 카메라에 전반적인 게임 진행을 담지는 못했지만 하이라이트 몇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게임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뭐야, 나 내가 맞춘 건가?